안녕하세요. 취미백선의 김병찬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햇살도 밝고요. 또 공기도 신선하고 깨끗하면 참 상쾌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들으셨던 그런 새 소리가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새 소리는 참 곱습니다. 그리고 또그 모습도 아주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적에는 누구나 다그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봤음이라는 생각을 또한 번씩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그랬을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취미백선 이 시간은요, 새 기르기가 되겠습니다. 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이 새를 사랑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취미백선 함께 하실 분은 조류연구가이신 이정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이새 기르기를 취미로 하신 분들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말이죠. 이 새, 왕관 앵무라고 했던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치 로비누처럼 귀신, 어휴, 막 올라갑니다. 참 착한 새인 것 같아요. 처음 네. 보는 저에게 이렇게 잘 친하게 다가오고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저 새가 그 길이 저렇게 들지 않을 때는 사람 손으로 만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한 15일쯤 됐을 때, 정말 이새 어머니가 돼주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부모 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 자기 부모 따르듯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새의 습성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기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길이 들여진 거군요. 네.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길들인 새가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를 직접 기르시는 분들 나오셨는데 저새 기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개월 됐어요. 그런지 얼마 안 네, 되셨는데 얼마 안 됐죠. 어떻게 새를 기르시려고? 새를 기르시게 된 동기가 동기는요. 그러니까 열대어를 많이 키웠는데 너무 맹랑한 것 같고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고기다 예, 보니까 소리도 그렇죠. 예, 없고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새소리를 들으니까 우선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를 키우게 됐죠. 그러니까 물고기 기르면은 좀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예, 들었어요. 마음은 굉장히 제가 좀 굉장히 차분해지는 편이에요. 근데 새를 기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항상 이게 즐거운 마음. 예. 명랑해지는군요. 자,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께서도 새를 오래 기르셨다고요? 예, 한 8년 정도 키웠습니다. 아유, 8년이면 뭐 이제 새 박사 되셨겠는데 주로 좀 어떤 새를 많이 기르십니까? 휜치 계통 그 소조류를 한 300여 쌍 가지고 있고요. 대조류 뭐 화계라든가 뭐 금계 은계 한 150마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뭐 많이 기르시는 모양이신데 뭐 전문적으로 많지는 하시는 겁니까? 이제 제가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아.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적으로 전문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괜찮습니까? 지금은 그 농사보다는 그새 수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업화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렸을 적에 새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물론 이쁘죠. 이쁘고 한번 좀 키워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키우게 됐습니다. 직접 키워보시니까. 직접 키워보는 건 아무래도 그 밖에서 날아다니는 새 보는 거랑 직접 키운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많이 정성도 많아야 되고 그만큼 그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것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새를 기르고 계십니까?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조그만 새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새만큼은 길러보고 싶은데 아직 여건이 안 된다. 뭐 그런 새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물론 좀 집이 좁기 때문에 대조류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좀안 돼가지고 그게 좀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한 새장 없이 뭐 집안에 그냥 새를 풀어놓고 살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 모두 다 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심성이 찬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물 좋아하는 것은 그 천성적으로 타고나야 됩니다. 그 정말 싫은 사람들이 남이 기르니까 나도 한번 길러본다. 되게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조금 그 권태랑 모든 일이 권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천성적으로 좀 동물을 좋아하는 타고난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요. 네. 정성과 사랑. 아무래도 이 투자하기에선 뭔가 그 취미에 매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새 기르기의 매력이라면 뭡니까? 아주 간단히 말한다면. 네. 첫째 이게 새는 그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감정 그렇죠. 표현이 금방 나타납니다. 굶으면 금방 죽습니다. 예. 이 식물하고 다른 것은 바로 그 애완동물의 모든 공통점이지만은 움직인다는 거. 직접 그 지금도 즐거움을 보십시오. 주게 되죠. 저새 이름이 뭡니까? 예, 지금. 화면에 보는 저 새는 그 구관조인데요. 예, 아마 국민학교 유치원
학생들도 새를 못 봤지만 구간조하면 말하는 새로 알고 있죠. 네. 근데 저 새는 이제 아직 어린 새로서 이제 말을 이제 가르치기 직전. 네. 예, 아직 어린 새입니다. 네. 그 아까 새 기르기의 매력 늘 살아서 움직인다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 새를 길러다 보면 말이죠. 뭔지 그 세계가 별도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심취하게 되면 그 세계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네. 막 그것은 아마 새 기르는 분들의 그 공통 분모가 아닌가. 아.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새 기르는 거를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난다고 하죠. 뭐 고대 소설에도 등장하고요. 그렇죠. 네. 원래 이게 저 애완동물 뭐 이게 새뿐 아니라 애완동물이 모든 애완동물이 원래 그 아주 그 어려웠던 농경 시절. 예. 네. 또 그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지나면서 그 이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잡아먹기 해서 원래 잡아다가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묶어놨다가 길르다가 예. 배고플 때 또 일기가 나쁠 때 그때 먹기 위해서 잡아다 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길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정이 들고 사람 말도 아주 잘 듣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못 잡아먹고 그것이 이제 그 오래오래 기른 게 이것이 그 애완동물 네. 이 역사라고 이렇게 되고 예, 대개 그 기원전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체계적으로 번식은 예. 예, 정말 과학적인 번식은 그 한 500년 전부터 양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리포터 남선호 씨가 어느 곳을 다녀온 후부터요, 그 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무척 커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곳인지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참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선우입니다. 저는 지금 인사동에 있는 한 전통 찻집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차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정취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곳에서 날아다니는 새와 함께하는 것인데요. 마치 깊은 산속에 와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한번 해보시죠. 소리가 좋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공간에 좁은 공간이지만은 실내 장식을 옛날 가구로 그리고 물로 새소리를 해놓으니까 오시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우리나라 새 중에 메새라든지 산종다리 그리고 홍작 그리고 상사조 그리고 일본 야종인 천인조 여러 가지입니다. 네, 새가 잘 살려면 그 빛과 환기가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 문제는 해결하셔서 새를 기르고 계신지요? 태양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그 헬로겐 등이라고 태양열과 비슷한 작용을 한대요. 그 등을 사방으로 달았습니다. 달고 한풍기와 선풍기로 물레방아가 네 대가 있거든요. 근데 물레방아에서 나오는 습기 물하고 이래서 습도 조절을 아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새를 이렇게 기르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금축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들이 들어와서 새를 잡아먹는다든지 처음에는 고양이가 천정을 뜯고 들어와가지고 전멸을 시킨 적이 한 번 또 있었어요. 또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옆에 또 손님들이 와 계신데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나누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곳에 자주 찾아오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 예. 어떠세요? 이곳에 오시면요. 저희 하루 종일 긴장을 풀고 편안히 좀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실내를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온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새가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그 그냥 그 배설물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심성도 곱고 마음도 늘 평화롭게 다스릴 줄 안다고 합니다. 새소리와 물소리가 음악같이 들리고 또 새장에서만 기르는 줄 알았던 새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곳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맛은요 특별히 좋은데요. 어떠세요 김경찬 씨? 제가 마치 동양화 속의 선인 같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올 걸 그러셨죠? 네, 이상 인사동에서 새와 함께하는 찻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옷만 뭐 한복으로 바꿔 입으면 정말 선녀 같겠습니다. 그 보니까 정말 새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가 참 신기하게 여겨지는데 말이죠. 그 뭐 주인도 그러더군요. 새 이렇게 집에서 놓아서 기르는데 참 적응시키는데 오래 걸렸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새를 사다 기르다 보면 어차피 새에게는 적응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네. 그 광경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말이죠. 그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가 그 가구 구조가 이제 정착이 돼가면서 예. 그 베란다 공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화초를 두고 그 이 소위 그 화분을 두면서 즐기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실제로 그 가정에서도 이 새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살 수 있는 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물론 거기는 그 모기장을 친다든지 밖에 창문이 이렇게 그 열려 있을 때는 새가 날아가니까 막 그것만 막아주면은 그 우리나라 그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아까와 같은 네. 그런 그 놓아서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만일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베란다 같은데 새 한 상씩 걸어두고 기르면은 아 식물 보고 꽃을 보고 새 소리를 듣고 그 네. 좋은 자태를 보고 정말 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렇게 생각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꽃도 그렇고 또 다른 취미도 되게 그렇습니다. 많은 이 새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새를 기르기로 마음을 먹어도 어떤 새를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를 오랫동안 길러오신 분들께 저희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리포터 남선호 씨가 또 가서 만나봤습니다. 네, 남선호입니다. 어떠세요? 마치 많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노랫소리같이 들리시죠? 저는 지금 새 기르기 취미가를 옆에 모시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 기르기를 취미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언제서부터 하셨어요? 네, 제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때니까 한 11, 12살 때서부터 했습니다. 네, 그때서부터 어떤 동기로 그럼 하신 거예요? 그 제 친구 중에 그때 저 미국으로 이민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그 노란 인코 한 마리를 선물 받게 된 것이 동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참 많은 새를 기르셨을 텐데요. 어떤 새들을 많이 기르셨어요? 그 여러 가지 소조 종류로 보면은 거의 한 100가지 내외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일반 가정 주택에서 말입니다. 그 무난히 기를 수 있는 종류. 그 먼지가 많이 나지 않고 또 관상 가치도 충분한 네, 그런 종류를 지금 제가 한 7~8쌍 정도 종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신데요. 어떤 새가 가장 애착이 가세요? 예, 제가 제일 아끼고 있는 새는 금종조와 호금조라는 새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새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 매력들은 다 있지만 그 새의 그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게 된 후부터 그 호금조나 금종조의 그 조용한 면과 또 아름다운 그 몸매라든가 그 색채의 그 매료가 돼 가지고 지금 전적으로 그쪽 그 계통의 새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를 직접 고를 때요. 어떤 새를 기르면 좋을까요? 아, 좋은 새를 고르는 요령은요. 첫째 그 발이나 부리가 광택이 나고 매끄러워야 되고
그 눈이 크고 총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가 이제 깃털이 많이 부풀리고 있거나 이런 것은 병든 새로 이제 간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의 체형이 같은 종류에 비해서 좀 크다 생각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네, 지금 새를 기르고 싶으신데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이런 초보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요.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새를 갖다 구입을 하셔가지고 실패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는 새를 기르기를 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새를 잘못 구입을 하셔서 그렇지 건강한 새만 구입하신다면은 얼마든지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기르고 계신 분들이 십자매나 문조, 인코 같은 기본적인 그 새들에 대해서 몇 년씩 기르시다가 보면은 이제 실증도 나고 권태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차원을 높여가지고 이 고급 흰치류 쪽으로 눈을 돌리신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기르시다 보면 다른 재미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깊은 매력을 느끼시려면은 그 번식이 잘 안 되는 새를 그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약간의 연구를 해가면서 기르다 보면은 그 번식이 되는 그런 아주 강한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새 기르기를 취미로 해오신 유태환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앞에 여러 쌍의 각종 새가 있는데 모두 네. 건강한 새겠죠? 네, 괜찮은 네. 새들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어느 새인지 좀 이름도 좀 들어보고 그 습성이나 네. 특성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 쪽에 있는 게 카나리아거든요. 네. 아, 이 새가 카나리아입니까? 네, 이 카나리아는 그 개량 역사가 그 약 400년 이상 됩니다. 네. 예, 원래 그 아프리카 북단에 카나리 예. 군도라고 있거든요. 예. 그 스페인 영이었었죠. 그러다 아. 그 영에서 처음 그 야생 조류를 예. 예, 영국 사람이 처음 길들이기 시작해서 아. 예, 했는데 지금은 그 이 모양 카나리아 쪽으로 또 예. 그러면 색깔 카나리아 쪽으로 아. 개량을 한 게 수백 종이 됩니다. 아. 예,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 이 이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 머리에 뭐 털모자를 쓴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예. 우리 이름으로는 현재 그 도가머리 카나리아라고 그랬는데 도가머리 카나리아요? 예, 이 머리가 도가머리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 영명으로는 이 크루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막 이것은 그 노래가 좋고 아주 그 소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카나리아는 대단히 노래가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카나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이 녹색의 큰 새가 있는데요, 비교적. 네, 이 새는 그 우선 보기 시원하시죠. 앵무 네. 종류입니다, 이게. 아. 네, 그래서 그 목에 보게 되면 수컷은 네. 이 목을 그 둘러가는 이 붉은 색깔의 그 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도리 앵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예. 지금 이 새는 이 특히 그 유럽에서 예. 예, 원래 그 원종은 이렇게 초록색이지만은 예. 이것을 개량한 것은 하늘색도 나와 있고 아주 아. 그야말로 금색 같은 노란 색깔의 네. 그 신품종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네. 이 몸집이 커서 그런지 아주 무게를 잡고 있는데 결례 이 새는 늘 저음잖습니까 이렇게? 네, 조금 어떤 때는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좀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예. 지금 보시다시피 꼬리라든지 예. 그 몸매가 아주 그야말로 그 날씬해서 예. 여기 보는 사람을 그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신들이 저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는지 아는 모양이에요. 아주 저음잔게 얼굴을 그쪽으로 향해서.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새 아주 바삐 인형 날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작은 게 귀여워요. 네, 아주 조그맣죠. 예. 이 새는 그 원산지가 그 아프리카인데요. 네. 예, 이름이 홍옥조라 그럽니다. 아. 이 홍옥조는 이 색깔 자체가 그 붉은색인데. 예. 예. 영명으로. 예. 그 이 서구의 사람들이 이 새를 갖다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이 보석에 그 루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붉은 색깔에. 네. 네, 그 루비라는 그 별명을 붙여서 아주 그 사랑하고 있는 아. 조그만 새입니다. 정말 이런 새들은 네. 정말 그야말로 실내 예. 안방에 갖다 놓는다도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 체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날개짓이 요란치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조용해요, 이 친구들은. 원래 네, 잘 울지 않습니까? 이 새가 그 번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어렵기 때문에 그 또 새 기르는 사람들은 매력을 갖고 있죠. 아, 그만큼 귀하겠군요. 또. 네, 그렇습니다. 네. 백의 그 휘치류들은 그 십자매가 번식을 한다고, 네. 이 감호 번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새는 그게 좀 되질 않고
금화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금화조도 자기 자신이 번식하는 새가 흔하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금화조가 새끼를 깠을 경우는 이 홍옥조라든지 예. 여기 가져나온 새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유리청이조 같은 거 예. 이 계통은 그 금화조가 새끼를 깔 때 그 알을 바꿔 넣어서 감어 번식을 시키는 막 그런 기술이 있다면 이런 희귀한 새들도 집안에서 번식을 충분히 시키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새 기르기에서 그들은 낳은 알을 부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바꿔치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즉법구기 새처럼 말이죠. 그렇죠. 예. 사람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하면서도 예. 꾀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근데 휜치리 휜치리 하시는데 그 휜치리란 무슨 뜻입니까? 예. 우선 새를 기르는 새들 중에 세 부류로 크게 나눈다면은 예. 이 부리가 꼬부러진 앵무 종류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카나리아가 하나 있고 예. 휜치리가 있는데 이 휜치리가 종류가 그 번식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약 한 50종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이 새끼를 부화를 했을 때 네. 먹이는 방법이 다르죠. 아. 카나리아 같은 경우는 어미가 먹었던 먹이를 반소화시켰던 것을 새끼가 예. 빨아먹게 되고 예. 휜치류는 입을 벌렸을 때 속에다 넣어주는 이런 그래서 휜치류입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종류를 모두 그 알곡식 먹는 조그만 종류를 휜치라고 이렇게 예. 그 후에 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네. 이 새가 저 새장도 좀 멋진데 머리에 또 뭐가 이렇게 피쭉 올라왔어요. 이 새 이름이 뭡니까? 아주 네. 특이해 보이는 그런 새인데요. 네, 이 새는 뭐 그렇게 흔히 기르는 새는 아니고요. 예. 예, 홍나운이라 그럽니다. 홍나운요? 예예. 예. 네. 예, 사실은 그 홍나운이라는 말은 그 중국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예. 예.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현재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죠. 노래는 합니까 이 새도요? 예, 원래 이 소래 이 새는 그 노래가 명창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카나리아 같은 거는 그 예. 리듬이 일정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잘리는데요. 예. 이 홍나운 같은 경우는 예, 노래가 조금 뭐랄까요? 크라시가다 할까요? 아. 마디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길게 뺄 때 길게 빼고 아주 줄일 때 줄이고 네. 그야말로 그 악보를 그린다면 이상한 악보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막힘없이 쭉 그냥 하는 네. 클래식에 비유하셨는데 소리도 아주 뭐 이렇게 예, 가볍지 않고 좋습니다. 그을리는 소리인가 봅니다. 네. 그 소리 좀 한번 들어볼 수 없을까요? 두 분이 이렇게 바쁘십니까? 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저쪽으로 좀 감이 있다 또 막 한참 뭐라고 그냥 노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옆에 보이 뭔가 이렇게 이건 뭐 무서운 맹수가 들어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독수리라도 들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요? 네, 여기 저 비밀이 감춰 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크락션 소리가 이 안에서 나는데. 제 목소리 듣고 안에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삐걱삐걱삐걱 하는 소리 나죠. 예. 예, 그게 저 목소리도 그러는 거예요. 자, 과연 어느 새겠죠? 분명. 오. 반갑습니다는 인사입니까? 아. 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새와 똑같은 모습인데 이 새가 어떤 새입니까? 네, 이 새가 그 말을 잘하는 구간조입니다. 이 새가 그 예. 구간조군요. 네네. 이게 지금 몇 년생 정도 된 거죠? 저희 집에서 그 3년째 되는 이 사람 같으면은 30살 정도 되는 아, 아주 청년기에 예. 가장 그 좋을 때의 그 나이를 갖고 있는 새입니다. 아주 깃털도 매끄럽고요. 건강해 보이는군요. 네. 좀 뭐라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녕? 부리는 항상 저렇게 주홍빛을 띠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홍빛입니까? 아니면 좀 토끼야. 아, 산토끼 토끼야. 드디어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노래를 예. 부리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뭐라고? 노래 한번 해봐. 너 또 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 말하는 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겠습니다. 예. 이 대개 새들이 말을 한다면 예산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새가 말을 하느냐. 예. 아마 그 머리가 가장 그 훈련이 잘 받은 그 개 같은 것도 말을 못 합니다. 네. 근데 새는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새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즉 말하자면 생후 한 20일 내지 한 달 정도. 예. 요것은 그 부모를 떠나온 새들이거든요. 예. 어린 새를 들고 나온 부모를 떠난 새인데 예, 부모를 일찍 떠났기 때문에 이 새들은 부모를 모릅니다. 네. 자기 구간조가 자기 부모인지를 모르고 사람이 기르게 되면 사람이 부모를 알거든요. 부모인지 안다. 예. 그래서 그 어린 새를 기르는데 예. 어린 새를 기르면서 말을 가르치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어린 새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바로 구간조죠? 이것이, 예, 이것이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아. 생후. 그런데 이 새가 이 어린 새인데 말이죠. 지금 예. 보시다시피 뭘 달라고 자꾸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먹이면서 예, 말을 가르치면은 약 3개월 후면은 말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 예. 친해지기 시작하는군요. 예. 그래서 친근하게 예, 이렇게 되고. 먹이를 그 사람이 만들어서 예. 주면은
이 새가 생각하기는 사람이 부모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새가 은혜를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예. 예.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그 말로, 자기의 소리로 예. 삼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그만큼 이 청각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 특히 이 구관조가 예. 그런 그 성능이 뛰어난 새입니다. 예.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그 새를 우리가 이제 기른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되겠죠? 네네. 물론 새장은 뭐 쭉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옆에 있는 것들을 좀 차근차근 소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조류를 기르다 보면 그 물론 모든 조류가 번식을 하는 것은 집안에서 번식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예, 지구상에는 그 아종을 제외하고 원종만 8,700종이란 그 많은 종류의 새가 있는데 예. 그중에 기를 수 있는 새는 약 한 천여 종에 불과합니다. 네. 예, 그런데 예, 지금 여기 그 새장에서 번식을 할 수 있게 만든 이 관상조류는 예. 예,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약 한 50종 정도 됩니다. 아하. 예, 그런데 크게 나누어서 예. 예, 앵무종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새들은 원래가 그 나무 구멍을 예. 파고 들어가서 그 동공에다가 알을 낳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아. 이 나무 상자를 이렇게 나무 동공과 같은 네. 이치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앵무는 여기서 모두 번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아까 그 핀치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약 예. 50종 되는 거. 그것은 이런 둥우리에다 그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그 새를 기르는 분들이 좀 어려운 새들을 갖다 번식을 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죠. 이 둥우리를 달 때도 상당히 그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 예, 지금 그 딱딱한 지푸로만 된 건데. 예. 예. 그야말로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된 새들이 이렇게 하면 알을 잘 낳지 않거든요. 여기다 뭘 해줘야 되냐면 산좌라고 그래서 산좌요. 산좌. 네. 이 알자리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나라에 그 야산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 풀이 그렇죠. 이 길게 길게 자라. 예, 이 저 머리카락 풀이라고도 보통 이 방언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네. 이 풀은 그 아니 기분이 좋습니다. 구관조가요 네. 지금. 이 우리 그 학명 국명으로는 예. 이 김해털이라 그러죠. 근데 예. 이 풀을 이렇게 그 둥우리 흡사하게 예. 사람이 만들어서 이 둥지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예. 예,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이 깃풀을 물어서 예. 발정이 빨리 그 발정으로 유도가 된다 이거죠. 아. 그리고 벌써 편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수중률이 네. 절대적으로 좋아지죠. 예. 예, 이런 것도 그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예, 예. 네, 중요하다고 같이 얘기하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카나리아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카나리아 종류. 모든 카나리아 종류는 예. 이렇게 그 접시형의 둥우리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 알은 그마저의 알이거든요. 예, 아니, 물론 진짜 알입니다. 네, 진짜 알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이 새를 기르다가 참 또 알 낳는 걸 번식하기를 원하는 분들, 예. 이 첫 알을 딱 이렇게 둥우리에서 봤을 때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럴 거예요. 예. 예, 저도 그 아까 그 새 시작하신 분들이 대개 열한두 살 때 뭐 새 기르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십자매 기를 때 알을 딱 봤을 때는 그 어떤 뭐 여하튼 지금 그 얘기를 생각할 수 정도로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르던 새가 그 또 알을 낳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 알이 자칫 또 잘 부화가 되면은 새끼로 또 부화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화조 지금 새끼들이 바로 여 밑에 있는 이것들입니까? 네, 지금 그 이 크는 새끼는 금화조 새끼는 아니고요. 예. 그 십자매 새끼거든요. 아 예. 예, 그렇게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요거 예, 한 13-14일 정도 예. 어미새가 품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은 부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화조 알을 십자매 그 둥지에 넣어서 십자매로 하여금 부화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기가 같아야죠. 이럴 때 예. 십자매 알을 낳았을 때 예. 예, 품기 직전에 예. 금화조 알을 넣어야죠. 그 시기가 너무 오래 끌끄트면은 어미가 지쳐가지고 포기를 해버린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보통 한 배에 네다섯 마리의 그 알을 낳고 부화를 하는데 요거 크는 성장 과정은 예. 이것도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그런 그 볼거리가 되죠. 예. 또 그 밖에 이제 모이 뭐 집이라든가 폐대 그런 것 등이 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거가 좀 예. 그보다도 이게 번식을 예. 정말 잘 시키시려면 꼭 그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어떤 새든지 새는 생후 1년이 되야만 예. 만족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타고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성급한 분들이 예. 예, 새끼나 어미나 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1년도 되기 전에
한 3, 4개월 만에 알을 받기 위해서 예. 번식을 시키면은 예. 대개 실패해 버리죠. 예. 그럼 그 영영 그 새를 갖다 못 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이 번식을 시키려면은 생후 1년까지 성장을 시켰다가 번식을 시키시라는 얘기죠. 네. 그것이 안 되면 그 지미가 됐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전업이 됐든 부업이 됐든 전부 실패합니다. 네. 그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욕심 내서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말씀이라 미리 해주셨는데. 네. 자 그리고 그 횟대는 어떤 정도의 크기가 좋고? 네, 횟대는 그 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지금 현재 이 나무의 굵기가 그야말로 예. 여기 조금 가늘고 굵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서 그 새 크기에 따라서 이 횟대 굵기가 다르죠. 네. 그런데 예, 옆으로 보면은 우리가 횟대를 크게 가정을 해서 생각하십니다. 이게 예. 새 발 같으면은 예. 절대 이 새가 발이 이렇게 닿으면 안 됩니다. 발가락이 아, 다 감싸고 나무에 예, 안 된다. 닿으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이 7활 정도가 이렇게 예. 쌓이고 3활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되죠. 아하. 예, 이런 것이 가장 그 새가 편안한 자세거든요. 예. 예, 그리고 너무 또 굵으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이 횟대가 불합리하면은 네. 이 새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발이 상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발 상하면 번식은 또 불가능합니다. 네. 보통 그럼 이만한 새장엔 이 횟대 두 개 정도가 알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그 초심자라 할지라도 이 새 기르는 기구가 네.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그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예. 예, 다 그 이 적당한 횟대라든지 먹이그릇 예.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공장 제품 시중에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네.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나오기 때문에 뭐 횟대라든지 물그릇이라든지 크게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그 이제 이게 먹이통이죠. 먹이통은 네.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먹이통과 물통의 크기나 배치는 뭐 항상 똑같게 이렇게 네. 일률로 합니까 아니면? 그 세 장마다 말이죠. 그 네. 이 먹이통과 물그릇을 다는 거리가 그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가까이 이렇게 달아두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요래 되면 좋지 않죠. 왜냐면 새는 하루에 한두 번 목욕을 하거든요. 목욕을. 물에서 목욕을. 예, 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네, 전신 목욕은 아닐 테지요. 전신 목욕입니다. 제가요? 예. 네. 그래서 목욕을 할 때 이 물이 이렇게 그 먹이에 튀어가게 되면은 이 먹이가 변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세 장마다 거리를 유지하게끔 네. 그렇게 그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세 장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가까이만 두지 않으면은 네. 이 목욕물에 의해서 먹이가 젖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장에 본 밑바닥에 보통 이 모래가 깔려 있더군요. 그렇죠, 네. 예, 모래 절대적으로 깔아 주셔야 됩니다. 모래는 반드시 어느 네네. 새를 막론하고 다 깔아 줍니까? 네,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인 모래를 우리가 선별을 하라면 바닷 모래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 그것은 조개 껍질 같이 부서진 그 가르슘도 충분하고, 네. 그다음에 바다의 그 오염, 예, 바다 그 짜물이니까 네. 그야말로 그 깨끗하거든요. 균도 없을 테고 그렇죠. 비교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좋아하는데. 예, 뭐 특히 그 바닷모래나 강모래나 예.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모래를 꼭 넣어줘야 될 이유가 네. 새는 치아가 없잖아요. 그렇죠. 치아가 없죠. 예. 예, 부리로 먹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들어가면은 예, 그것이 위에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모래 주머니로 내려가죠. 네. 조류는 모래 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 바로 모래 주머니는 그 모래가 들어가 있어야 치아가 하는 그 분쇄 작용을 해서 소위 그 분쇄되면은 장에서 흡수가 돼서 비로소 그걸 영양을 흡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래를 꼭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필요하다. 네네. 먹이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새의 건강이 틀려지지 않겠어요? 네, 대개 그 종류에 따라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그 아까 말씀 드린 카나리아라든지, 네. 예, 휜치라든지, 네. 이 앵무라든지, 이것은 네. 주식이 그 좁쌀입니다. 네. 예, 좁쌀이고. 예, 그 외에 이제 그 보조 사료로서 카나리아 시드라든지 예. 또 그 마른 국수라든지 예. 자, 지금 저 보이는 거는 뭔가요? 네, 좁쌀입니다. 그 주식이 예. 되는 것은 좁쌀이고 이거는 이것은 해바라기씨죠. 아. 이것도 새들이 좋아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앵무 종류는 해바라기씨를 특식으로 생각을 하죠. 예. 예, 요것은 그 수입 사료인데 말이죠. 카나리아 시드라고 그래서 예, 이름이 카나리아 시드지만 카나리아만 먹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소조류가 가장 그 즐기는 먹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이것은 그 모란 앵무인데요. 예. 예, 이 앵무 종류죠. 앵무 종류인데 그 아까 해바라기 씨 예, 그걸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 물통을 관리하는 거죠. 예. 해바라기 씨 같은 건 비쌀 텐데요.
지금 해바라기 씨가 그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에 의존해서 네. 그 재배할 때는 많이 비쌌었는데 지금 뭐 사료가 많이 수입에 대해서 들어올 때 네. 옛날하고는 대조가 안 될 정도로 쌉니다. 예. 그러면 좁쌀만 먹는 새는 계속 1년 내내 좁쌀만 주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그 보조 사료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보조로 주는 사료가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을 잘 여러 가지를 주는 그 사육자가 새를 예. 잘 기르는 사람이죠. 예. 예, 특히 그 보조 사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청채 중에서도 배추잎입니다. 예. 예, 우리가 그 녹즙을 짜 먹는 예. 케일이란 그 외래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잘 먹는 그 식물인데 예, 이 야채 종류 예. 예, 특히 그 이 푸른 잎이 그 벌레 때문에 그 농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사실은 배추잎에도 그 벌레가 먹은 배추 이것은 그 새한테는 먹이 가장 좋은 아. 예, 특급의 그 청채입니다. 그냥 어딘가 뒤에 벌레 남아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그것마저도 특식으로 새가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근데 벌레보다도 그 농약의 심각성 이것은 네. 그 실제로 새 사육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그 그렇죠. 예, 걱정되는 일이고요. 벌레 먹었다는 건 농약을 안 쳤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새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새들 말고도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를 수 있는 새가 또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 새가 어떤 새죠? 네, 지금 저 그 복도에 나와 있는 지금 먹이 먹는 새 있지 않습니까? 풀 먹는 새가 저게 주게입니다. 저 새는 그 중국 남부 에베레스트 그 상당히 고산성에 살던 새인데 저것도 이미 가구화됐습니다. 네. 지금 저 새는 3개고요. 예, 요 새는 그 회색 야개라 그래서 닭의 선조가 되는 새입니다. 자, 저 네. 새가요? 굉장히 진귀한 새죠, 저거. 네. 예, 이 새는 그 화개 머리인데 이 화개도 중국 남부에서 고산성으로서 그 해발 보통 3천 내지 4천까지 분포하고 있고 머리꽁처럼 생긴 네, 이거는 버마의 그 꽁입니다. 아, 지금 네. 보시는 게요? 네. 요것은 그 금계의 그 변형종인데 예, 황금계라 그러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아름답습니다. 예, 아주 황금색의 깃털이 네. 특이합니다. 예, 이 새는 그 무지개꽁이라 그래가지고 이 새도 그 이 중국 북부에서부터 히말리아 쪽에 예, 고산성에서 오는데 예, 색채가 그야말로 그 햇빛에 따라서 광택이 나면서 무지개 색깔을 내지 않습니까? 네. 예, 요새는 그 중국 또 원산입니다. 이것은 백한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번식할 때는 좀 사나워지는 그런 그 개기한 성격을 가진 새죠. 요거는 네. 아프리카의 그 원산을 갖고 있는 그 모란앵무라는 새입니다. 네. 예, 요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품종이 색지 변종이 대단히 많고 예, 원래 그 이 초록색이었었는데 저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예, 이 그룹은 모두 그 아프리카가 원산인 예. 이 재봉새 계통입니다. 이 재봉새라는 것은 이 저 철봉랑에 보시다시피 저것은 그 이 실 같은 걸 보면 예. 이 꼬매서 그야말로 집을 짓는 아하, 그 꼬맨다 그래서 특이하고. 재봉한다. 아, 그래서 재봉새. 네, 요것은 예. 그 그건 금계인데 말이죠. 예. 아직 어린 새입니다. 아, 지금 이제 저렇게 빨간 색깔 나오는 거 저것이 예, 완전한 색깔을 낼 때는 그야말로 황홀할 정도로 대단히 아름답고 마 저것이 현재 국내에 거는 좋은 게 많지 않죠. 요거는 네. 비둘기 중에서도 이제 그 공작 비둘기죠. 아, 예, 흔히 우아군요. 기르고 있습니다. 네. 요것은 그 도라지 앵무인데 예, 이것도 그 우리나라에 그 흔치 않은 앵무 종류 중 하나죠. 네. 예, 이것은 그 물론 칠면조를 갖다가 우리가 애완조리를 하기는 조금 멀하지만은 예. 이것도 아주 그 기술적으로 잘 기르면 저렇게 자기 자신이 번식을 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 저 자신은 그 이 식용으로 기르는 칠면조를 할지라도 네. 저거 새끼 데리고 다니는 거 얼마나 관상조리로서 훌륭합니다. 그렇죠. 예, 저거는 그 오골계 제거 순종입니다. 네. 지금 일부 시중에서는 예. 예, 뭐 까만 거 하얀 거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 저런 그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아, 저 새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골계가 바로 이게 원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 다리까지 털이 내려와야 되고요. 네. 머리에는 우관이 있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 얼굴에 그 관자놀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푸른색을 띠어야 되고 예. 아주 새가 좀 예, 성스럽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발가락이 그 보통 닭은 1지, 2지, 3지 뒷발가락이 4지거든요. 그런데 네. 이 뒤에 발가락 하나 더 달려서 5지가 돼야만 그게 오골계고 그다음에 그 크기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체중 예. 예, 수컷은 1125g 아. 암컷은 900g을 초과하면은 곤란하다는 그런 국제적인 비만에선 안 된다는 비만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그 예. 표준 규격이 체형이 있다 이거죠. 아하. 체중이 미달하든지 넘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오골계로서 사실 자격을 상실한다. 네. 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또 이제 그 새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야생 동물을 이제 안에 가둬놓고 기르니까 좀
병에 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저 이정우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잡을 때 그 제일 상하게 한 지역 잡는 것은 그 망을 떠서 망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덜 상하죠. 근데 사실은 새를 너무 그 주무르지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 부득이할 때는 망으로 씌워 잡는 게 가장 안전하게 잡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언제든 뒤쪽으로 빼주면은 그 그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런 경우는 그 눈이 아픈 상태거든요. 절대 새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놀라게 하다가 새장에 부딪혀서 눈이 다친 경우거든요. 특히 그 이 큰 조류에 있어서 이 신진대사가 좋지 않으면 그게 눈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눈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은 그 원인이 뭔지 그걸 알아서 그 약을 적절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그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예, 일단은 요것을 닦아내면은 예, 소독이 된 상태니까 다시 여기다가 그 이 깨끗한 면봉에다가 그 연고를 좀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연고는 뭐 어떤 종류를 연고입니까? 그 동물용의 연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그 예, 안연고 계통이죠. 그 그래야 그 저 자극이 들어가니까 이 안연고를 주는 것이 안연고를 주게 되고 또 그 부위에 따라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질병의 원인도 그러니까 사람약을 주로 쓰게 되겠죠. 그 동물약에도 그 무게에 비해서 어떤 동물에 얼마를 쓰라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꼭 지켜야 되죠. 너무 무리하게 쓴다 그래서 절대 질병은 낫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가루약이라든지 물약 같은 거 어떤 게 어떤 식으로 그 먹게 합니까? 예, 강제로 먹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물에 타서 용해를 시켜가지고 그 물을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료에 타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예, 직접 그 이 약을 넘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소조류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만한 그 꿩 종류만한 그런 종류들은 이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대개 이제 그 이 몸이 큰 새들 그 쓰는 약은 예, 가장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새들이 많거든요. 장소를 옮길 경우 지금 요것은 그 이 항생제도 예, 같이 들어 있는 그 소화제와 그 정장제 즉 말하면 장을 좋게 하는 예, 그런 약이 들어 있죠. 이게 복합적으로 그 치료약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예. 있고요. 요 그로솔은 예, 요것도 비타민이죠. 영양제네요. 예, 그렇죠. 이 비타민도 그 영양 결핍에서는 비타민을 갖다가 예 조금 양을 많이 줘서 그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그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이 섞어주는 방법이 있죠. 저 스트레스는 어떤 거? 예, 이 스트레스 약이 이 스트레스 약도 그 운반했을 때 옮겼을 때 또 그렇다면 새장을 바꾸었을 때 또 새가 놀랬을 때 그 물에나 그 사료에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어느 정도 타가지고 주게 되면은 그 빨리 그 해소가 되는 일종의 진정제택인가 봐요. 그렇죠. 그 예, 안정을 빨리 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약을 소위 과다하게 썼을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부작용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그 약 자체를 쓸 때 용량을 적절하게 맞춰 쓰시라는 얘기죠. 그걸 많이 무리하게 썼을 때는 오히려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치료보다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종합 비타민도 먹여야 되고 또 스트레스 해소제도 먹여야 되고 참 뭐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군요. 이런 새들은 얼마 정도 가격인지요? 또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새 가격은 네. 같은 새를 할지라도 사실상 그 얼마나 새를 참 잘 만들어 뒀느냐 네. 정말 번식을 잘 시킨 새하고 그 시키지 못한 새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뭐 새 기른다 그러면 대개 뭐 아주 대단한 많은 경비가 드는 거 사실은 아닙니다. 뭐 쉽게 말해서 십자목 같은 경우는 뭐 한 5천 원 정도면 새 한 상 구할 수 있거든요. 한 상이에요? 그럼요. 네. 그 뭐 새장은 조금 뭐 대개 그 한 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에 그야말로 그 경비력이 크게 들지 않고, 네. 에 그다음에 그 아주 비싼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네. 희귀한 종류는 아닌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저 푸른 빛깔의 저 앵무는 얼마 정도 한 쌍? 네. 네, 뭐 저런 정도 되게 되면은 예. 그 앵무가 한 10만 원 이상 15만 원 그 사이가 그 보통 거래선이고, 예. 막 저것도 여기서 국내에서 번식이 돼서, 네. 예, 그야말로 완전한 품종이 됐다 할 때는 20만 원 이상 30만 원 정도 가는 예.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네. 아까 그 말하던 구간조 같은 거는 얼마 정도?
예, 구간조 같은 거 뭐 가격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말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한마디 할 때 예, 무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 10마디 정도 한다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나 그런 정도가 되니까요. 아니, 새는 아주 이 말값이 비싸군요. 네, 사람보다. 말값도 네. 비싸지만 말이죠. 같은 예. 새라 할지라도 그 새를 이제 길러보시면 알지만은 아주 특출하게 그 잘 생긴 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그야말로 그 새 하는 사람끼리 보배로이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투자도 아깝지 않은 네. 예, 그런 것이 바로 그 새 취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적당히 처음에는 잘 자라는 십자매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한마디 꼭 말씀해 두고 싶은 것이 이 새를 기르는 것은 고급 새나 막 우리가 고가의 새를 그래도 고급 새라 가정을 하고 이 싼 새나 기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고가의 새를 기르면은 고가의 새를 낳고, 아하. 예, 싼 새를 기르면 싼 새를 낳는데 대개 그 부업봄이 났을 때 그 십자매 같은 경우는 번식이 상당히 그 원활하게 잘 되거든요. 네. 이런 새들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길러본 다음에, 예, 너무 십자매를 그대 치중하는 경우가 있죠. 네. 사실 십자매 같은 경우는 십자매를 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 나오는 새는 바로 저런 그 청이조 같은 거, 저것도 네. 그 십자매 이전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데 십자매보다는 네. 그 금화조 같은 것이 오히려 저새를 번식시키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십자매는 그 고급의 흰치를 새끼 까기 위해서 기르는 예. 새고 그 자체가 그 경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예. 이것도 그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진행석에서 함께했던 우리 저 왕관 앵무는 얼마 정도라고 할까요? 네, 보통 이 새 이제 길들은 새는 이건 뭐 그 새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이니까 예. 그거는 뭐 가격으로 정할 수가 없지만 대개 이런 정도의 그 왕관 앵무 같으면은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정도가 6만 원 이상 그 형성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 새를요 우리 인간이 잡아서 이렇게 새장 안에 기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새들에겐 참 잔인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그야말로 그 환경 문제가 지금 많이 그 대두돼서 국제회의도 하고 있고 뭐 또 예. 했고 예, 그런데 그 이제 환경이 파괴될수록 이 야생 조류는 엄청난 숫자가 그 줄어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데 그 궁극의 보존은 이 사육을 하는 이 새만이 그 아. 자연 훼손에서 그야말로 보호가 돼서 또 자연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공작 같은 것이 야생에서는 1년에 두세 개밖에 알을 낳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사육할 경우는 5, 60개 알을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벌써 몇 배의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를 더 증가시킨다. 그렇죠. 보호를 할 수 있고. 결국 지구상에서 그 야생이 사라져 갔을 때 예. 그걸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육밖에 없습니다. 네. 인공 번식이 결국 그것을 지킨다.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할 때는 지구로 환원시키는 예. 이것이 그 사육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늘 가까이 있는 동물은 결코 멸종되는 일이 없겠죠. 인간이 없죠. 늘 보호를 해줄 테니까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이 새 기르기에 관해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매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좋은 취미 가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취미 백손을 새 기르기. 이 새에게 우리가 이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베풀면은 새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와 또 고운 빛깔로 우리에게 꼭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시고 언제 이 새를 구할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가정으로 가져다가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정서에도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별난 취미 보통 인생 그 특별한 순서를 또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개구리 인형만 오랫동안 모아오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개구리 인형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바로 그 개구리 아줌마로 통하는 심경자 씨입니다. 예, 국민학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개구리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함께 개구리 인형을 모으기 시작한 지가 어연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뭐 처음은 그 화초 위에 올려둔 그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 그런 아주 작은 청개구리 인형이 그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날 오셨던 친정 어머니께서 그걸 진짜 개구리로 착각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늘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개구리 식구가 됐습니다. 한 무려 4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죠. 하나, 둘 이렇게 별난 개구리 인형을 구할 때마다
심경자 씨 부부는 마치 어린 시절의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기쁨 마음이라고 합니다. 참 모양이 가지가지죠. 네, 저렇게 주전자 형의 개구리도 있고요. 또 익살스러운 모습의 그런 개구리 인형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집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주 예쁜 모습의 개구리 아가씨가 되겠네요. 코너나 큰 시장, 서울의 큰 시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그런 데에서 주로 구입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 왜 그렇습니까? 글쎄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5, 6년 전에는 상당히 제가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점점점 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 이 하나의 값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나오는 양이 자꾸 줄어든다고 이런 말들을 해요. 아니, 보시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다 장식품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보면 상당히 생활적인 게 많아요. 이제 요거를 보면요. 이제 밑에 양념을 넣고요. 막고서 이렇게 양념통 쓰고는 거 있고요. 또 이런 것은 이제 도장을 넣고 이렇게 놓으면 장식품 같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목욕하는 건데요. 단순히 목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름에 이 속에 이제 토큰이라든가 좌석뷰 같은 게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쓰고 있어요. 그 이런 거는 이제 책상 위에 놓고서 이제 볼펜이라든가 만년필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서는 꽂이죠. 근데 언뜻 보기엔 다 장식품 같지만 그 요거는 비누. 물 빠지게. 예, 비누 물 빠지게 구멍 송송 뚫어서 비누 얹어놓으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게 비누 케이스죠. 예. 아, 이걸 아마 제가 구입을 안 했으면 영원히 구입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 지하 상가에 그 화장품 코너에다가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예. 얹어놨던 건데요. 그러니까 파는 건 아니고 자기네가 해놓은 건데 제가 가서 통사정에서 구입했죠. 예. 근데 가격도 그 실제 가격보다 더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실제 가격만 내고 가져가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네. 대바늘로 뜨개질하는 건데요. 게심칠에 졸린 듯한 눈으로 대바늘 뜨개질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애착이 가요 그런 면에서. 네, 저렇게 개구리 모형으로 된 생활 도구가 많으니까 비 오는 날 손님이 많이 올 것 같네요. 개구리 집이니까. 근데 요즘 개구리 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농약의 피해도 그렇지만은 이 겨울잠을 자는 사이에 사람들이 그 많이 개구리에게 순환을 끼치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심경자 씨 집안 곳곳에 숨은 개구리들만이요. 여름철 장마철에 그 와글다글 울어주던 개구리들의 전설을 이제 얘기해 줄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아, 정말 그래서는 뭐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소중스러운 개구리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심경자 씨는 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녹음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또 개구리들의 동심의 세계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게 개구리 교향악단입니다. 대규모로 구성된 그런 악단인데요. 이들이 지금 연주하는 음악은요 아마도 글쎄요 개구리 왈주 또 개굴 교향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마치 동화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착각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연주자고요. 만돌린 또, 네, 또 큰 콘트라베이스 야한 모습의 또 개구리도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테니스, 농구, 럭비 개구리 선수들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아주 폼도 멋지고요. 얘기거리가 생기고요. 예. 집안에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예. 또 아낄 줄 알고 그래서 좋아요. 어디 나가면은 그거 없나 찾아보느라고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예. 또 이것을 모으다 보니까요. 색깔이 그 통일성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또 이 색깔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좀 화초를 보는 듯한 그 시원함 때문인지 오래 놔둬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실. 자, 저렇게 툭 붉어진 눈과 저 넓죽한 입을 보이십시오. 뭐 보기 절로 굴러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인형들이 참 많은데 뭐 이렇게 하나 두 개 모은 거 이 심경자 씨 가족이 아주 큰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디로 보나 다 이런 조각품 투성인데 이렇게 별난 취미 하시는 분들 그만큼 또 나름대로 인생에 특별한 그런 재미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 자, 고향의 소리 또 자연의 소리를 듣는 즐거운 착각의 지금 그런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별난 취미 가지고 있는다는 게 결코 좀 특별하게 세상을 사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또 남들보다 뭔가 독특한 자기 개성이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엔 취미 게시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문서에 매주 금요일 청년 여성 교육원에서 있습니다. 전화가 756에 6644번입니다.
그리고 꽃꽂이 관심 있으신 분들 매주 목요일에 대한주부클럽 연합회를 찾아가십시오. 연락하실 번호는 752-4227번입니다. 지점토 주부들 많이 하시던데요. 매주 목요일에 있군요. 한국일보 문화센터에 있습니다. 724-2690번으로 연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리사랑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포크기타와 노래에 관심 있는 성인 남녀면 누구나 363-513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별난 취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781-3955번 또 3959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취미 게시판에 연락 주시고 싶은 분은 시청자 상담실입니다. 781-1321번 이렇게 전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취미 백선 함께 했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니까 취미 생활은 단순히 그 생활의 즐거움뿐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뒤를 돌아보게 하는 자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맞으시고요. 또 주말 오후와 휴일에 또 즐거운 취미 생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에어로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힘차게 다음 주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가십시오. 고맙습니다.